신라 씨랑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돼 있었고 은하는 이제 신인이었죠. 그래가지고 뭐 배고프다 그래서 뭐 새벽에 2시 끝났어요. 그래서 밥이나 먹자 해서 그 당시에 뭐냐면 봉주루라는 데 있어. 알죠? 그 카페. 봉주루? 봉모 카페. 은하 매니저가 얘기를 해놓은 거야. 거기서 밥 줄 수 있냐 새벽에 오면. 그래서 해놨어요. 그래서 한 3시 반을 먹었는데 전화가 다 왔다 온 거야. 그 당시 TV 가이드. 그쵸, 잡지, 잡지. 어제 밥 맛있게 먹었냐? 봉에서.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? 조심해라. 최하 3명은 따라다닌다. 그러니까 그때 한편으로는 내가 참 인기가 많구나. 근데 그러나 반면으론 야, 이거 참 무섭다. 혹시 또 다른 분들하고 스캔들 여기 보니까 김한선 씨, 최정윤 씨, 미스 코리아 그리고 제가 본 거에서는 그리고 제가 본 거에서는 MC를 하니까 찾아봤어요. 얘 공부 많이 하네. 제가 원래 일단 덕질에 되게 덕질 되게 많이 하거든요. 다 찾아봤거든요. 근데 그게 막 제가 본 거에서는 8월 달쯤인가에는 그 달에만 두 번이 나셨어요. 아, 그래? 네. 그 달에만. 그 달에만. 아, 누구야? 봉 기자. 봉 기자. 봉 기자. 왜냐면 제가 이렇게 조금 제가 덕질을 좀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 꽂혀서.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. 이거는 우리 후배들한테 후배들 알아요. 사실은 일반인이었어요. 사실은 일반인이었어요. 저는 기억력이 좋아요. 근데. 좋아지려고 하는 관계인데 그 친구 쪽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기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들어간 거야. 그 내가 얘기한 사람 유일하게 다 도망다니지만 그때 같은 경우는 90년대 뭐 중반이면 전화가 막 불이 나 지금 막 그리고 집 앞에 막 숨어있고 그래 기자들이 촬영장 찾아오고 근데 그 기자분 만나서 아니다 아니 지금 있잖아 혹시 아니다 하다가 그건 이제 네. 전화로 하다가 네. 아 인터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꺼놨어 네. 근데 연예가 프로 중에서 굉장히 고참 있는 형님이 있었어요. 또 그런 분들 있잖아, 친한. 야, 성훈아, 입만 이해한다. 그러니까 우리 안 낼 테니까 사실만 좀 듣자. 난 믿었으니까. 형, 아직 좋아지려고 그러는데. 이러면 안 되잖아. 나도 연애해야 될 거냐, 총각인데. 빨리 결혼해야지. 그렇지.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. 뭐 한 세 번 밥 먹고 그랬지, 형. 아, 그래. 앞으로 어떨 것 같아. 이러면 안 되지. 근데 좀 예쁘게 봐주면 안 돼? 인터뷰했는데요? 인터뷰를 했네요. 그랬는데 역시 그러니까 그렇죠. 모르는 사람 발만 딱 뿌옇게 찍어서 내 발인 것처럼 내 음성이 나가는 거야. 그럼요. 그럼요. 야, 그 순간. 근데 왜 두 번은 이렇게 나가? 그러니까. 근데 그 순간. 네. 양다리인 거예요? 양다리인 거예요? 그 순간에 그게 이제 당한 게 한 열 번째니까 스캔들이 그래서 그 당시 신문에 일면에 막 때렸어요. 네, 맞아 맞아. 최고신문. 방법을 이제 딱 찾았어요. 오케이. 이래는 모르고 그래서 우리 매니지먼트에서 신인 여자가 있었어요. 사장님은 형님 우리 같이 해서 이거 터뜨립시다. 자자? 어차피 그 당시 내가 자자. 제일 잘 나간 남자였으니까 이 터뜨리면 얘도 좋고 결국은 뭐냐? 노이즈 마케팅? 아니다. 중요한 건 뭐냐면 일면에 사진 두 개 딱 나오고 열애 드라마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. 그래서 둘이 일부러 인터뷰를 딱 이러고 한 거야. 근데 우리 후배니까 그래서 사진 찍었어.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사진이. 이 사진이 이 신문이 더 많이 팔린 거야. 그럼 얘는 뭐야? 가짜가 된 거죠. 그래서 그럼 이쪽은 깨갱이 된 거야. 그게 아마 이틀 상간에 동시에 터졌을 거야. 하루에. 그냥 저기 덮으려고 한 거고. 그렇지. 아니 근데 뭐 인터뷰 어떤 인터뷰에서는 내 스캔들 한 60% 정도는 진짜다.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별걸 다 하네 진짜. 저는 그것도 아니라 아침 프로였습니다. 그게 뭐냐면 아침 프로에서 아침 프로에서? 네 아침 프로에서 나오셔서 선배님께서 직접 거의 다 사실이다. 근데 혹시 집에서 인터넷 아니면 TV만 봐요? 야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보고 지금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. 깜짝 그렇죠?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승철 씨 가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새로 음반이 나왔어. 그럼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친구가 막 잘 나갈 때는 아니었어요. 그 저는 드라마 뭐 어떤 뭐 야인 시대 막 터지고 막 이랬을 때니까 이 친구가 음반이 나오면 나가서 이제 좀 도와주려고 해서 얘기를 이렇게 시작한 거야. 사실 저는 내 스캔들의 60%가 사실입니다. 이렇게 해놓고 뒤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때 MC가 남희석이야.